만두를 남기셨네? 맛이 없나? 왜 이렇게 맛있게 드셔? 또 손님이 남긴 거 먹는다. 맨날 그런 걸로 끼니 때우니까 살이 찌지. 언제는 생활력 강한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다며. 그걸. 날 들면 이 정도 뱃살은 다 있다. 있긴 누가 다 있어. 당신 그러다가 큰일 난다. 살 좀 빼셔. 우리 은혁이 결혼식 전까지는 뺄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 안 그래도 아침마다 달리기 하고 있거든. 어디가? 저녁 장사 준비해야지. 그게 아까 전화 왔는데 영재 그놈이 교통사고 당했대. 아무래도 가봐야 될 것 같아. 어머, 영재 씨가? 어. 어머, 어떡해. 어디를 얼마나 다쳤대? 아, 몰라. 가보면 알겠지. 혹시 급발사? 어, 그래. 아무튼 다녀올게요. 아. 어? 아유, 어떡하냐. 그러면서 계속 드셔요. 엄마, 우리 왔어. 엄마, 아들 왔어? 진아도 왔구나?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아, 저녁들 먹어야지. 뭐 해줄까? 탕수육? 깐풍기?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 요즘 체중 관리 중이라서요. 그런데 아빠는 어디 있어? 저녁 같이 먹기로 했는데. 아빠. 조금 전에 친구가 사고 났다고 병원 갔어. 아, 네, 아빠. 아, 같이 저녁 먹기로 했으면서 그냥 가면 어떡해요. 진아도 왔는데. 네? 아. 표정이 좀 변해서. 표정이 안 좋아. 맞다, 여기가 아니지. 아, 네네, 알겠어요. 네. 아빠가 뭐래? 일찍 온대? 아니, 같이 저녁 못 먹을 것 같대. 저기 엄마, 내가 깜빡했는데 오늘 나랑 진아가 선약이 있었거든. 어? 선약이라니? 우리 오늘 약속 있었잖아. 엄마 미안. 내가 연락할게. 사랑해. 야! 아, 뭔가 또 쌓여지기 시작하는데요? 뭔가 있어요. 오자마자 가네. 내가 센스 있지. 지금 만두도 먹어. 야, 맛있는데? 맛있지? 와. 다른 분이 앉아 계시네. 이 아빠 아니에요? 그래서 나보고 혼주석에 앉아달라고? 네? 네. 결혼식은 올해 가을이고 상견례는 한 달 뒤에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런데 네 엄마는 알고 있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와이프가 나 앉는 거 허락했어요? 그게... 무슨 일이지? 이게 지금 나도... 아직 말 못했어. 뭐라고요? 아, 그건 제가 곧 말씀드릴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알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아무튼 알았어. 네 결혼식 때 내가 엄마 노릇 해줄게. 엄마 노릇 해줄게? 정말요? 근데 또 저게 저렇게 좋아할 일일까요? 조금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우리 건배 한번 해볼까? 건배! 자, 잘 살아라. 감사합니다. 아니, 죽어라 운동하는데 이놈의 뱃살은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거야? 다음 주가 상견례인데 어떡하지? 아, 정말. 아니, 그래도 나름대로 운동을 하시네요. 전혀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보, 왜? 어, 여보, 어쩌지? 오늘 점심 장사 당신 혼자 해야 될 것 같다. 아이, 또 왜? 내 친구 근식이 알지? 오늘 아침에 근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대네. 아무래도 장례식장 갔다 와야 될 것 같다. 어머, 어떡해? 아무튼 알았어. 최대한 일찍 와. 어? 어지러워. 왜 이러지? 요즘 밥을 제대로 안 먹어서 그런가? 영양 부족인가 봐요. 어지러워. 엄마. 아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가게는 어쩌고? 오랜만에 너 반찬 갖다 주러 갔지. 네 아빠도 오늘 못 온다 그러고 나도 몸이 좀 안 좋아서 가게는 하루 쉬려고. 엄마. 미안한데 나 오늘 집에 손님이 와 있어서 나중에 다시 오면 안 될까? 그래. 요즘 많이 바쁘네. 이거라도 받아. 미안해, 엄마. 내가 조만간 초대할게. 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 그럼 나 갈게. 은혁아, 누군데? 뭐야? 무슨... 아버님 목소리 아니에요? 이거 아빠 목소리 아니야? 니네 아빠 여기 있니? 아니야. 내 친구야, 친구. 은혁아. 비켜봐. 은혁아. 계속 불러. 여보. 당신 뭐야? 장례식장 간다더니 여기가 장례식장이야? 사실은 그게. 당신 요즘 계속 가게도 비우고 수상하다 했는데 아니 은영이랑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저 만나느라 그랬어요. 띠로리. 당신이 여길 왜. 잘 지냈어요? 아는 사람이네. 아나 봐요. 이게 무슨 일이죠? 못 본 사이에 많이 달라지셨네. 예전에는 그럭저럭 봐줄만 하더만. 아니,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둘이 왜? 저 여자를 만나고 있냐고. 엄마, 내가 다 설명할게. 진정해, 엄마. 엄마도 가만히 계세요. 15년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가지 마. 나 두고 가지 마. 이거 놔. 이제부터 넌 아빠랑 사는 거야. 알겠어? 우리 돈 문제는 다 끝난 거지? 앞으로 양육비 달라고 연락하기만 해. 끝까지 돈. 걱정하지 마. 당신 같은 여자한테 다신 연락할 일이 없을 테니까. 원래 이분이 엄마구나. 친엄마시구나, 그냥. 저런 과거가 있었군요. 네가 은혁이구나. 오늘부터 내가 네 엄마야. 엄마라고요? 엄마가 우리 은혁이 평생 보살펴줄 거야. 잘 지내보자. 알았지? 따뜻하다. 냉정한 친엄마와 따뜻한 새엄마. 마감했어요. 누구세요? 송재우랑 재혼한 여자가 그쪽이구나. 나 은혁이 친엄마예요.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오셨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한 천만 원만 부탁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따 대고 돈 타령이에요? 나가요. 아, 당장 나가. 아, 대출을 받으세요. 왜 남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싫으면 은혁이 내가 데려가고. 뭐라고요? 송재우 그 인간한테 양육비 왕창 받으면서 은혁이 내가 키우겠다고.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아, 협박 아닌가요, 저거? 야, 저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자, 버리고 갈 땐 언제고. 대박이다. 안돼! 천만 원이에요. 그 대신 두 번 다시 남편이랑 은혁이 앞에 얼씬대지 말아요. 알겠어요? 그래요. 어차피 나도 뭐 두 사람한테 관심 없었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 은혁이 상처 많은 아이예요. 더 이상 은혁이한테 상처 주지 말아요. 참 웃겨 정말. 누가 보면 본인이 친엄마인 줄 알겠어요? 와, 너무 속상하시겠다. 아, 그런 걸 겪었었던 분인데 저 새엄마가. 설명해봐. 두 사람이 왜 이 여자를 만나고 있는지. 그게 사실 결혼 앞두고 내가 엄마 찾아갔어. 그래도 친엄마인데 소식은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소식은 알릴 수 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쪽하고 나하고 외모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돈도 좀 꽤나 모아놨고 우리 은혁이가 예비 장인 장모한테 그쪽보다는 나를 엄마로 소개하고 싶었나 봐요. 아, 은혁 씨 그렇게 와. 안 봤는데. 상견례랑 혼주석에도 나보고 좀 앉아달라고 하네. 그 말이 안 되잖아. 말도 안 돼. 뭐라고? 예비 사돈들이 외모를 많이 따지는 사람들이래. 가뜩이나 은혁이 키우는 결혼인데 엄마가 이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 좋잖아. 아, 남편분. 아니 저런. 그래서 나처럼 펑퍼짐한 아줌마보다는 이쁘고 잘난 저 여자를 엄마라고 소개하고 싶다. 그 말이야? 미안해 엄마. 지난해 부모님한테 뭐 하나라도 내세울 게 필요했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 그러길래 관리 좀 하시지. 배가 그게 뭐야 배가. 이 나쁜 여자. 내가 얼씬 되지 말라고 해. 머리끄댕을 잡으세요. 그래! 시켜다! 하지마! 그래! 시켜다! 이거 나! 솔직히 맞는 말이잖아. 당신 배를 좀 봐. 이렇게 관리하는 몸으로 어떻게 인사를 가겠다는 거야? 나도 한다고 하는데 안 빠지는 걸 어떡해! 그리고 내가 괜히 살쪘어? 평생 당신이랑 은혁이 뒷바라지하느라 가게에서 살다시피 해서 그렇잖아. 너무 슬퍼. 누굴 위해서 지금 살이 찐 건데. 엄마, 내가 정말 진짜 잘할게. 이번만. 이번에만 나 좀 이해해주라. 응? 나쁜 놈. 와, 이거 진짜 아니다. 진짜 인생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두고 봐.
내가 예전처럼 날씬해져서 괴자코를 납작하게 줄 테니까. 이제 진짜 악에 바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죠.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는 거죠. 아빠랑 다리가 갑자기 말을 안 듣지? 근육통인가?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닐까요? 아파. 이상하네. 이상하네. 시야까지 안 보이시네. 내가 요즘 피곤하게 피곤한가 보다. 눈까지 말썽이네. 엄마. 여보. 오늘은 들어가 쉬어 줘. 나랑 은영이랑 가게를 볼게. 응? 됐어. 당신이나 들어가. 엄마 힘들잖아. 내가 할게. 이건 됐고 장이나 좀 봐와. 봐올게. 뭐 사오면 돼? 응? 왜 저러지? 응? 뭐 사오면 되냐고. 엄마. 엄마 어디 가? 요즘 네 엄마 왜 저러냐? 그날 충격이 너무 컸나? 말이 왜 안 나오지? 이상하네. 그 정도면 외쪽에 이상이 엄마. 있지 않을까요? 엄마! 엄마 정신 차려봐! 엄마! 여보! 여보! 네? 뇌졸중이요? 안 돼! 안 돼. 당장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시력장애 남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왜? 이게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아빠. 내가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아니야,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저지경이 됐는데도 그래도 씩씩하게 운동하고 뱃살 빼려고 저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영숙님인데 갑자기 저렇게 쓰러져서 뇌졸중까지 갔어요. 아무 이렇게 무섭게 예고 없이 이렇게 그냥 훅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그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뇌졸중은요 대부분 전조 증상이 있어요. 진짜 약간 의학 드라마 같이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이 전조 증상으로 뛰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셨어요. 운동 기능이 조금 떨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뭐가 잘 안 보였지. 뿌옇게 보이고 막 시력 장애가 오는데 이런 이제 시력 시야 장애가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지럽다 그런 게 그냥 단순히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평형 감각에 문제가 생긴 거죠. 게다가 결정적인 게 말이 어눌해집니다. 그리고 한쪽 얼굴에 감각이 좀 이상해요. 내 살 같지가 않고 감각이 이상해지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후유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숙 씨의 그 뇌졸중도 그러면은 복부 비만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실제로 체지방이 고르게 퍼진 사람에 비해서 복부 비만인 사람이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이 50%나 높거든요. 50%요?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복부 비만은 전조 증상이 잘 없는 무증상 뇌경색 위험도도 높다는 겁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내장 지방 지수가 높은 여성은 뇌졸중이나 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 무증상 뇌경색 발병 위험이 1.4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무증상 뇌경색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증상은 없이 이제 뇌경색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은 부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뇌혈관 중에서 아주 작은 미세혈관이 막히거나 별로 우리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안 받는 부위에 경색이 오면 잘 모르는 거죠. 증상이 없으니까. 근데 증상도 없고 뭐 크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니면 크게 상관은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장은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지만 머릿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죠. 실제로 무증상 뇌경색을 방치할 경우에 갑작스럽게 뇌졸중이 찾아올 확률이 정상인에 비해서 10배나 높아지고요.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도 2.3배나 높아진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뭐 병원이나 이런 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 나 운동해야지. 이제 오늘부터 운동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지금 영숙 씨도 뱃살 빼겠다고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운동법이 잘못된 거예요? 크게 도움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영숙 씨가 뱃살 빼는 운동으로 조깅을 하셨잖아요. 이게 네. 정말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요. 매일매일 2.5km를 8개월 동안 매일 달리면 내장 지방이 얼마나 빠질까요? 많이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많지는 않아도 한 절반 정도는 빠지지 않았을까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 관절만 나빠지는구나. 뭐야? 그럼 왜 뛴 거야? 2km를 늘려서 하루에 4.5km씩 8개월 동안 달렸더니 겨우 약 7%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뱃살을 뺀다고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방법으로는 내장 지방을 빼기가 힘든 거죠. 운동으로 내장 지방을 빼려면 숨이 턱에 찰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필코 내장 지방은 줄여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것 같은데 방법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또 그 어려운 걸 해내신 분들을 우리 일당백이 기어이 가서 만나 뵙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부터 만나 보시죠. 갑자기 불안한 체중 그리고 비만 합병증이 일상을 무너뜨렸다? 살이 찌니까 손발이 막 저리고 고지혈증에 부종까지. 아. 하지만 이젠 180도 달라진 그녀의 모습.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한 김준경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제작진이 준경 씨를 만났을 땐 마침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어렵기로 유명한 내장지방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오늘의 주인공인 만큼 식단이 정말 남다를 것 같은데요. 닭가슴살에 각종 채소들.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메뉴가 뭐예요? 지금 비빔국수 하려고요. 비빔국수요? 아무리 닭가슴살과 채소가 많다지만 면이 대부분인 비빔국수는 다이어트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그냥 비빔국수가 아니고 곤약 비빔국수예요. 준경 씨의 첫 번째 내장 지방 관리법. 밀가루면이 아닌 곤약면으로 만든 비빔국수 되겠습니다. 면 요리 무척 좋아하는데 일반 면은 밀가루잖아요. 그래서 곤약은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높아지고 수분도 높고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자주 먹어요. 곤약과 양파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지방의 흡수를 억제해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꾸준히 몸매 관리 중이라는 준경 씨. 하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늘어난 체중과 허리둘레로 고민이 많았다는데요. 피디님, 제가 5년 전에 찍은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으로 조금씩 찌던 살이 5년 전 20kg이나 급격히 찌고 말았는데요. 결국 80kg까지 다 다루고 말았습니다. 회사 스트레스로 폭식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몸무게를 재보니까 20kg가 확 증가해버린 거예요. 설상가상 살이 찌며 비만 합병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살이 찌고 난 후부터 갑상선, 부종, 고지혈증까지 몸이 망가져서 일상생활을 못하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빠졌는지 몸무게 한번 재봐야 되겠다. 170cm 중경씨의 현재 체중은 68.5kg. 역시 운동한 만큼 많이 빠졌다. 뱃살이 많이 찐 상태였거든요. 복부 비만은 내장 지방이 늘어나서 고지혈증 같은 합병증도 생긴다는 얘기 듣고 제가 운동법을 찾다가 시작했는데 이 운동법이 식욕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됐어요. 준경 씨가 매일 아침에 한다는 내장 지방 줄이기 운동법 따라해볼까요? 등을 대고 누운 뒤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골반과 배꼽 사이에 올린 후 허리를 살짝 들어 올려줍니다.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숨을 길게 들이마셔주는데요. 그 다음 숨을 내쉬며 뒤꿈치로 바닥을 쓸듯 오른쪽 무릎을 쭉 펴주는데요. 이때 발끝은 몸쪽으로 당겨주며 양발을 번갈아서 무릎을 세웠다 폈다 반복합니다. 이 동작이 익숙해졌을 때 양발을 들고 같은 동작을 반복해주면 효과가 더 좋답니다. 복횡근을 자극해서 단련하는 운동을 하셨는데요. 복횡근이라는 것이 복근 중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한 근육이라서 내장지방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이 근육을 단련하면 내장 지방을 빠르게 탈출하기도 하고 위장이 있는 이게 늘어나는 공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적은 섭취량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서 과식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운동법으로 복부 지방을 관리해온 준경 씨. 일당백에게 소개해줄 마지막 건강법이 무엇일까요? 이게 제 마지막 다이어트 비법입니다. 이 가루는 무엇인가요? 이거 락토페린이라는 거예요. 락토페린이 초효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던데 면역력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이어트를 성공한 준경 씨의 마지막 내장지방관리법, 락토페린입니다. 식단 조절이랑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락토페린까지 챙겨 먹으니 요요 현상도 없이 잘 유지하고 있어요. 예쁜 옷도 마음껏 입을 수 있으니 정말 좋고요. 무엇보다 살도 빠지고 몸도 붓지도 않고 건강까지 되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준경 씨가 일당백 자문단에게 궁금한 게 있다고요? 락토페린은 초효성분이라 면역력에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다이어트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어쨌거나 20kg을 감량해서 그 복부 비만에서 탈출하신 김준경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건강해 보이셔서 우리 김준경 씨가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사례자 분께서 락토페린이란 걸 드셨잖아요. 네. 야, 락토페린이 저는 약간 굉장히 생소한데 이 락토페린이 뭔가요? 그 락토페린은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면역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면역을 좀 도와주는 물질인데 실제 항바이러스, 항균, 항염 효과를 갖고 있고요. 이게 임신 중에 양수 안에 많이 있는데 그 외에도 뭐 눈물이라든지 침, 뭐 혈액 이런 데 이제 많이 분포가 돼 있고 주된 역할은요, 외부로부터 뭔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좀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출산 후 일주일 동안의 초유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사람뿐 아니라 이 젖소의 초유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뿌듯하네요. 저도 아이를 열심히 그 모유를 먹이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초유는 먹였거든요. 다행입니다. 네, 이 모유를 먹은 아기들이 면역력도 강하고 병치레가 덜하다고 하는 게 이 말씀대로 락토페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락토페린은 천연 면역 치료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락토페린을 미숙아에게 생후 45일 동안 투여했더니 세균성 폐혈증 발병률이 70%까지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사례자분께서 다이어트에 락토페린을 섭취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유 속의 락토페린이 비만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실제로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모유 수유한 아기들은 비만 위험률이
35% 감소한다는 발표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체내 락토페린 농도가 낮을수록 BMI, 혈당, 중성지방이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또 일당백이니까 자세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락토페린이 다이어트를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락토페린의 다이어트 원리를 설명하려면 일단 그 락토페린의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락토는 보통 우유를 뜻하는 락토고요. 페린은 이제 철분. 이런 이름을 가진 이유가 우리 몸속에서 철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서인데요. 우리 몸에서 이 철분을 수송하는 수송체죠. 트랜스페린에 비해서 락토페린이 무려 이 철분과 결합하는 능력이 260배나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철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강해서 붉은 단백질이라고도 불립니다. 락토페린의 어원. 아, 저는 굉장히 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제가 어원을 굉장히 잘 공부를 했었거든요. 똑똑해요. 예, 페린, FE, 그 철분 말씀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 이해를 했는데, 이게 다이어트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철분을 끌어당기는 걸 제가 많이 강조를 했어요. 네. 근데 성인이 돼서 살찌는 경우는, 대부분은 사이즈가 커지는 거. 네. 지방세포가 우리가 뭘 많이 먹고 안 움직이면 지방세포도 성장을 하게 돼요. 어머나. 암세포도 그렇고 지방세포도 그렇고 얘네들이 성장할 때 꼭 필요한 게 철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락토페린이 철분을 끌어당긴다 그랬죠. 네. 철분이 없으니까 지방세포가 굶어 죽을 수가 있겠죠. 지방세포는 암세포가 자랄 땐 철분도 필요하고 신생혈관이라 그래서 쓸데없는 혈관들이 있어요. 얘네들한테 영양 공급해주는 그런 것들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락토페린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우 너무 좋아요. 락토페린이 체중 감소에 도움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락토페린이 지방 대사에 깊숙이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분해될 때 꼭 필요한 사이클릭 AMP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방세포 내에 사이클릭 AMP가 증가하면 축적된 지방세포의 분해를 촉진해서 체지방 감소를 유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락토페린이 바로 이 사이클릭 AMP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락토페린이 내장 지방에 쌓인 지방을 굶겨 죽여 없앤다는 말씀이신 거죠? BMI 25 이상인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식단 조절이나 운동이 없이 8주간 락토페린을 하루에 300mg씩 섭취하도록 한 후 관찰해본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 평균 결과값을 살펴보니까 4주 만에 체중이 감소했고요. 8주 만에 체중, 체지방, 엉덩이, 허리둘레까지 모두 감소했고요. 빼기 힘든 그 내장 지방도 무려 12.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장 지방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동맥 경화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지질혈증과 동맥 경화가 생긴 이 기니피그라고 해서 실험용 동물이 있어요. 여기 약 8주간 락토페린 500mg을 매일 섭취하게 했더니 혈액 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이 됐고요. 또 관상동맥 조직 분석을 해봤더니 이 동맥 경화 소견도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 락토페린. 아, 이거 진짜 무조건 먹어줘야 될 것 같은데. 국적이 몇 개예요? 토종 한국인입니다. 예. 혹시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먹을 수 있을지 어디서 구하나요? 뭐 성인이 돼가지고 초유를 먹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쵸. 원유에도 들어있긴 하지만 원유에서는 겨우 0.006%만 추출되기 때문에 정말 극소량입니다. 락토페린이 위의 소화효소에서 잘 녹아버리기 때문에 장가서 살아서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락토페린을 섭취할 때는 장용성 락토페린을 선택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 연구에서도 장용성 락토페린은 지방 축적을 최대 62%까지 억제했지만 일반 락토페린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요런 게 사실 제일 중요한 상식이 될 것 같아요. 락토페린은 이제 귀에 익어서 잘 알 수 있지만 장용성 락토페린이라는 거 요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섭취 시 주의사항은 없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락토페린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300mg이기 때문에 이 용량을 잘 지켜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식약처에서 기능성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그 원료를 확인하고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 우유나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 오늘은 정말 영숙 씨와 더불어 어마어마한 내장 지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리 없는 간접 살인마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